구더기 아니에요? 장난하냐? 이 구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구나. 아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가 뭐 쓰레기 매립지예요? 아우 아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게 다 뭐야? 아우 털 봐 털! 기자님, 요즘 청년들도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각하지. 아니 이렇게 아이템을 줘도 발로 안 뛰시네. 청년이 깨끗해야 우리 환경 미래가 또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척추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발벗 어디 갔어? 발 벗고 가라니까 또 그냥 가시네. 발 벗고 가시라고요. 발 벗고 나서라니까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와, 덥습니다 진짜.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부산 갑니다. 부산에 실제로 쓰레기 집에 살고 있는 한 20대 여성분이 있다고 해서 직접 그분 집에서 쓰레기를 같이 치우면서 그분의 사연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청소업체 물어보니까 한 요즘에 거의 의뢰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 그 중에서 여성분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취재를 좀 해봅시다. 직접 그냥 발로 가는 거지. 와,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 집 치우러 가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은 엄청 멀쩡하게 생겼어요. 이것만 봐서는 쓰레기 집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아, 오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우와, 장난 아닌데? 아, 들어가면 돼요? 여기구나. 우와, 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야, 이거 세상에. 일단 처음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거실에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강아지 배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사는 곳이구나. 그래. 이불만 다 빨고 생활하고 있어요. 와, 진짜 딱 여기만 그래도 딱 자는 공간만 그나마 좀 깨끗한 편이구나. 여기가 원래 투룸인데 사실상 한 공간만 쓰더라고요. 말 그대로 집안에서조차 한 공간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 구더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구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구나.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았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계속 도돌이 펴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안 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반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마 옆에 있을 건데. 아, 이거 얼마나 났었는지 보이네. 아예 물이 다 말라갖고. 장난 아니야. 이 쓰레기집엔 20대 여대생과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수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이렇게 쓰레기집이라고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한 상태잖아요. 생활이 가능하신지가 조금 더. 아예 부엌 쪽은 안 쓰고요. 밟을 수 있는 곳만. 그렇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더럽진 않았을 텐데. 올해 초부터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해서 되게 정신 차리니까 이 지경이 되더라고요. 몇 번 치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떤 점들이 좀 가장 힘든 점으로 다가오세요? 가족도 똑같이 그냥 피만 섞였다라고 생각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타인한테 기대감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무인도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걸까요? 네, 차라리 진짜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20대가 19만 4천여 명, 30대가 16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약 100만 명인데 36%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라고요. 청년들이 겪는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청소 과정도 노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것을 치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상실하는 거죠. 아, 김태형 기자 영 불안한데 이거. 청소를 해본 놈이 잘하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깔끔하고 깨끗하게 가정에 좀 도와주러 왔어요. 잘 쳐주는 거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이 쓰레기집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하실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간단해요.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나라의 법적인 문제, 환경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오늘 보면 여기 보자. 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손을 다 놨어요. 그러나 쓰레기 청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너무 분량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지, 분리 못하죠. 다 못해요 그 시간에. 자,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최대한 다 담아가서 따로 분리 배출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각장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봐요. 자, 자, 이거 네. 음식물이잖아. 이쪽으로 빼라는 얘기죠. 세탁해야 되니까 옷을. 아, 그치, 이렇게 옷. 따로. 야, 오, 뭐 돈이야 돈. 아, 돈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제 여기 똥이 이제 많단 말이야. 그나마 이거 말랐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안 물 헌건하면 이거 냄새도 나고요. 네. 깨름직해요. 그러지, 이거 지금 저 벌써 지금 아우. 그래, 쓰레기 청소는 하다가 도망한 사람이 수다해요.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쓰러진다. 이거 한번 찍어봐 여기. 썩으면 이렇게 곰팡이 되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깜짝 놀랐대잖아. 곰팡이. 의뢰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예, 예. 주로 요즘엔 20, 30대 청년들이 많다고 하던데 주로 의뢰하는 고객 연령대. 연령대가 젊은이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단순히 더러워서가 아니라 예, 예.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치워받으니까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 너무 빡빡해 사는 거. 그러니까 너무 갈 길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냄새 많이 나죠. 자, 오늘 착한 일 한다고 같이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물 같은 거. 네, 이제 아시네. 이런 거는 야, 그렇죠. 여기다 버려.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했다. 더 많아 여기가. 네. 야, 진짜. 아, 인간 쓰레기도 많이 치워야 돼 요즘에. 자, 이제 봐봐요.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뭐게? 이렇게 돼요. 일주일만 돼도 첫팔이 끓어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이거 그냥 언론에서 보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이건 넌상상 초월이에요. 그리고 이거 장난 아니야. 쉬는 시간 있을까요? 아이, 죄송합니다. 쉬지는 못해. 진짜? 경희야, 밀병이 걸렸어. 왜요? 원래 그래. 아니. 이 냄새나 이 시각적인 충격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와,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딱 펴서 묶어. 그래서 이제 와, 힘들다. 치우면 깨끗해, 치우면. 하면 안 돼. 요 정도만 다 돼요. 네, 섞어주면 좋습니다. 네. 옷이 좀 깨끗해진 것 같죠? 그죠? 몸을 지금 다른 거 온몸을 좋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네. 완벽해. 여긴 깨끗해져. 지금 확 치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깨끗하고, 이게,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깨끗한 청소하니까, 나까지 깨끗해진 게 속이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쓰레기집, 왜 사시는 분들을 뭐 단순히 더럽다,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오늘 실상을 취재하면서 보니까 어딘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때, 만족스러우세요? 어때? 엄마만 이렇게는 한지 모르겠어. 아, 진짜요? 밟을 곳이 없어서 항상 그랬는데. 밟을 곳이 천재야. 명재 보람되시죠? 네, 하여튼 항상 그렇지만 보람되고요. 네. 제발 제 구매 하지 마세요, 고객님들.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땀 보이죠, 나 진짜. 나 여기 지금 여기 안에도 땀이 아, 누가 봐야 되는데. 아우. 이거 엄청 고생 많았어요. 아유,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만 깨끗하게 치워줬을 뿐인데 엄청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표정을 보니까 찌레기 집이라는 게
단순히 쓰레기만 치우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낀 좀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취지였다. 그리고 봐봐. 내 마지막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내 흥건에 흥건 잘 봐. 아우 되게 이 땀이 보이잖아요. 이게 봐봐. 이게 얼마 흥건하냐면 자 카메라 찍고 계셔? 지금 계시죠? 뭐야? 와 진짜 이게 땀이야 땀. 땀이 펄펄 나. 네. 하다게요. 진짜 야 이거 그만 이걸 찍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